시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한테 공부는 머리로 한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직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저희 학원은 절대로 그렇게 막 말하지 않습니다. 니네 누군가 주변에서 뭐 공부하는 머리에 의논하면 그걸 다 씹어버려. 예전에 뭐 이런 친구들을 상담 많이 했었거든. 선생님 저 수업이 너무 안 돼요. 근데 이런 말이었지. 야, 네가 만약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딱 갔는데 울면서 호소한다 치자. 하나님 왜 저한테 수업 재능을 안 주셨는데.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봐. 야, 내가 너한테 준 유일한 재능이 수학이야. 그렇게 말하면 죽어서 눈못 감는다. 이 말의 핵심은 뭐겠어? 꼴랑 하루 이틀? 많게는 한두 달? 그 정도 관찰한 다음에 그 사람의 재능을 운운한다? 그 사람이 뭐가 될줄 알고 그렇게 쉬운 말로 짓거리냐? 그딴 말 듣지 마라. 오케이? 너는 물론 노력하고 성실은 필요해. 뭔가 하나를 하기 위한 압도적인 노력, 압도적인 시간의 투자, 압도적인 양의 투자, 간절함 이런 거는 필요하지. 그런 것들이 안 되면 분명히 질타할 수 있어. 하지만 막 선을 그어버려. 아, 너는 재능이 없으니까 안 돼. 나 한딱딱 이 정도야.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폄하한다? 그딴 말은 듣지 마. 그 새끼한테 문제가 있는 거니까. 그렇지? 자, 우리는 뭐라도 될수 있습니다. 그렇지? 자기를 믿어. 자기가 태만하고 게으르면 그건 질타를 받아봤다.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가능성은 포기하지 않는 거다. 그렇지? 자.